CNBC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광주 전남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광주 남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안전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김정헌 시민기자입니다. 광주 남구 주월동 초등학교 운동장이 분주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영상만 보는 교육보다는 직접 몸으로 체험해 보는 게 아이들한테는 훨씬 좋을 것 같았어요. 이거. 영상으로 교실에서 했던 것보다는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해보니까 더 받아들이는 것도 쉽게 받아들이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등굣길 하굣길에 교통사고가 많잖아요. 그래서 혼자서도 뭐든지 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둥실둥실 떠 있었고 넓은 운동장에 어린이 안전교육을 체험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체험부스에 빨강, 주황, 녹색의 신호등이 그려져 있었으며 학생들은 안전교육하는 선생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눈을 가리고 링을 고리에 던지는 것을 보았는데 보이지 않아서 그런지 엉뚱한 곳으로 링이 날아가는 것을 봅니다. 요즘 자전거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자전거 안전 체험을 통하여 즐겁게 자전거를 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안전벨트에 대한 교육이 있었으며 어린이 안전교육이 등하굣길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119 자동차에서 지진 및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하는지 담당관의 설명을 통하여 앞으로 지진과 화재가 날 때에도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물놀이를 할 때에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여 안전한 물놀이를 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진 및 화재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직접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경찰 기동대 아저씨들이 멋있어 보이는지 학생들은 하나같이 나도 경찰이 되고 싶다며 다짐해 보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자동차를 직접 가져와 학생들이 타보며 안전벨트는 생명벨트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자동차를 탈 때에는 꼭 벨트를 착용해야겠다고 다짐하는 뜻깊은 체험이 되었습니다. 112 자동차를 타보는 학생들은 착한 아이가 되겠다 하고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오늘 어린이 안전교육을 통하여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CNBC 시민기자 김정원이었습니다.